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셀럽들은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는지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아이혼이 투자 서한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inflation problem is so embedded. 인플레이션 문제는 금융시장이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 깊숙이 파고든 상황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금융시장 희생입니다.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 테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침체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 브루텔로 로사가 현지 시간 5월 6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Central banks are talking tough at this stage. 중앙은행들은 강경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축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사실 경기 침체 없이는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분석은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분석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타격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경기가 침체된다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섹터는 어디가 될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뭐 해외 미국에서도 이 경기 침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우문이지만 뭐 단도직입적으로 경기 침체 올까요, 안 올까요? 경기 침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네. 항상 애널리스트는 이제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면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든지 마이너스 네. 성장이 몇 개 분기 이상 지속된다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적어도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셀럽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팩트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코멘트 드릴 게 별로 없긴 한데 물가 상승세가 초기에 정말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왔다 그러면 네. 아주 슬라이틀리하게 정책 변수들을 통해서 물가를 진정시키고 경기 침체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물가가 아직까지도 정점을 확인하지 그러니까요. 못하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는 경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희생이 없이는 물가를 잡는 게 힘들다라는 부분들은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시장의 반응들, 기대들도 그런 것 같고 시장의 기대도 역시도 보면 뭐 50BP 인상이라든지 75BP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 행보였거든요. 네네. 50BP 인상만 하더라도 2000년 5월 이후, 그러니까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금리 인상의 폭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단계는 당연히 경기에 대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보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긴 합니다만 네. 상당히 좀 저도 새겨들어야 될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조금 출혈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완전히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역시 좀 물음표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장의 상황, 또 셀럽들의 이야기까지 체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최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엔 채권 시장에 관한 이 투자자들의 의견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버코어의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줄리안 엠마누엘인데 CNBC에서 시황 기사를 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예, 현지 시간 5월 7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The bond market is calling the tune here. 채권 시장이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이 최저점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과매도가 나오곤 있지만은 바닥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다소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면은 people figure out inflation is peaking. 10년물 수익률의 포물선 차트는 멈출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과매도를 멈출 방법이기도 합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의 키는 채권 시장이 지고 있다. 이 분석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또 국채 수익률 안정화의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지 스튜디오로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이 3%가 넘어가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 이게 도대체 언제 멈출 것인가 아까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플레이션의 정점 신호가 우리가 어디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멘트는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기사를 저희가 열심히 검색 엄청 검색을 잘하셔가지고요. 네. 저도 요 사이트를 한번 주시면 나중에 참고를 예.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사실은 네. 이번 주식시장의 조정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 진앙지가 채권시장에 대한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채권시장의 안정을 찾아야지 금리 자체도 안정되긴 하겠지만 다른 금융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일정 정도 시장의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했고 물가가 정점에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저희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정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네네.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물가 정점을 받느냐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물가 정점에 대한 확인과 그 다음에 연준에 대한 신뢰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게 된다고 하면 뭐 채권 시장의 과매도 국면은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네. 원래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번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뭐 기술적인 지표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긴 네네. 합니다만 한번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이전 수준을 복구를 하려고 그렇죠. 하고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완전히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금리 레벨보다는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올해 2분기 정도까지는 꽤 변동성이 있는 국면들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진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물가 내지는 금리도 정점을 찾을 수 있고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동락 부장과 함께 전반적인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고 이 앞으로에 대한 또 시대가 바뀌는 금리 인상 시대에 투자하는 방법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또 나와주셔가지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얻으시고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종종 아침 일찍이지만 예, 예. 한 번씩 나와주셔서 뭐 미국에서 뭐 채권이라는 FOMC 회의가 있으면 네. 그것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또 부탁드릴 테니까요. 좀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신증권 FICC 채권 외화는 파생상품 리서치 공동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